정명선의 외려 따라잡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친근한 벗으로 거듭나고 있는 제한중국동포 대표방송 KCNTV 한중방송 정명선의 외려 따라잡기의 정명선입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 보람차게 잘 사셨나요? 아마도 코로나로 망쳤다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희망을 가졌던 2021년. 여전히 불청객 코로나와 함께 하다 보니 계획했던 많은 일들 뒤로 미루고 새해로 미루고 또 접어야 했었죠. 저도 지난해 계획했던 많은 일들 시작도 못해보고 뒤로 미뤄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렇다 할 여행을 한 번도 못했네요. 눈만 뜨면 보고 듣는 코로나 뉴스. 참 지겹기도 한데요. 코로나로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졌죠. 네, 코로나19의 영향이 언어에도 반영된다고 하는데요. 정명선의 외려 따라잡기, 오늘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신조어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 언택트 이런 말들 참 생소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익숙한 단어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런데 또 달라진 시대를 반영하는 새로운 용어, 즉 신조어가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북대학교 언어정보연구센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300여 개의 신조어가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최근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코로나 관련 신조어 집관, 온택트, 산스장, 상상 코로나, 코로노미 쇼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집관. 네, 집관은 집과 관람의 합성어인데요. 경기장이 아닌 집에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코로나19로 스포츠 경기가 무관중으로 진행되면서 생긴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공연 관람하는 것도 해당하다고 합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방구석 콘서트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관람하는 콘서트를 뜻하며 가수들이 콘서트를 개최하지 못하는 대신 방구석 콘서트를 열어 팬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관이 인기를 끌면서 홈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호황 중이라는데요. 영화관 매출은 하락했지만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영상 제공 서비스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온택트. 온택트는 온라인과 언택트의 합성어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집에 머무는 일이 많아지면서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뭐 재택근무라든가 온라인 강의, 온라인 전시회 등이 해당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온택트 많이 이용하고 계시죠? 네, 다음은 산수장. 산수장은 산과 헬스장의 합성어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실내 체육시설의 출입이 어려워지자 산에 있는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등장한 단어라고 합니다.
공원과 헬스장을 합한 공수장도 있고요. 가끔 길 옆에도 운동시설들이 보이던데요. 그럼 그건 길수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다음은 상상코로나. 상상코로나는 장기침이라든가 피로, 두통 등 가벼운 증상에도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하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두통 등의 증상은 심리적인 요인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누구나 상상 코로나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저도 꽃 알레르기로 기침을 좀 했었는데 혹시 코로나가 아닌가 가서 검사를 한번 했던 적도 있고요. 네, 비슷한 의미의 코로나인가 라는 말도 있다고 하는데요. 열이 나면 코로나인가? 기침하면 코로나인가? 네, 모든 증상이 코로나19에 걸렸는지 의심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저까지 상상 코로나에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끝으로 코로나미 쇼크. 네, 코로나미 쇼크는 코로나19와 경제적 충격, 이코노미 쇼크의 합성어로 코로나로 인한 소비 위축과 생활고를 일컫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최근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코로나 관련 신조어 집관, 온택트, 산수장, 상상 코로나, 코로나미 쇼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네, 코로나가 종식되면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누군가는 사우나 가는 것이라고 답하겠다고 하던데요. 저는 친구들과 약속한 1박 2일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가 종식되면 무엇이 제일 하고 싶으신가요? 네, 아무튼 올해는 호랑이 기운 팍팍 받아서 코로나도 종식되고 또 하고자 하던 일들 모두 잘 되어서 대성하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명선의 외래어 따라잡기의 정명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